전국에서 유일한 다리 축제, 영도 다리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북내동 무량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7년 만에 독의 기능을 복원하고 재개통된 영도 다리. 한국 근대사의 상징이자 전국 유일의 다리 축제인 영도 다리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북내동 무량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추억의 박물관 영도다리를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영도다리 시민 걷기 대회, 추억의 전차 재현, 만남의 날 등 이 공연 체험 전시 행사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도계와 만남 관련 이벤트가 강화됐습니다. 영도다리 축제는 만남이라는 그 주제 하에 그 이산가족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에 영도에 사는 그 다문화 가족들의 부모님들하고 상봉하는 프로그램, 동창들에 대한 만남, 그다음에 중국하고 영도하고 같이 하는 시민 걷기 대회, 그 금순이 선발대회, 영도다리 가요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채로운 행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열리는 개막식은 특히 박현빈, 현철, 정수라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CJ 헬로비전의 가요 프로그램 테마 콘서트 좋은 날로 꾸며지고 댄스 파티 추억의 디스코텍과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쇼 등도 펼쳐집니다. 북내동 무량장 입구에 설치되는 축제 주제관은 학교, 점집, 만화방, 이발소, 구멍가게 등 1950년대 이후의 생활상을 반영한 공간으로 중년들에게는 향수를 느껴보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밥, 주먹밥, 추억의 도시락, 뻥튀기 등 피난 시절의 애환이 서려있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먹거리 장터도 열릴 예정입니다. 47년 만에 독의 기능을 복원하고 재개통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닌 제22회 영도다리 축제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균입니다.